화천 KS4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강재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민유경 골키퍼, 보백의 안지혜, 황보람, 고유진, 최수진, 중원의 나치와 광미진, 남궁예지, 그리고 전방에는 후미나, 나탄의 윤한경 선수가 있습니다. 네, 진한경. 자, 신상호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최예슬 골키퍼, 박찬희, 정혜지, 김진희, 이유연, 중원의 홍혜지, 그리고 송지윤과 손아연, 심호조, 아야, 위재은, 전방에는 기류 나나세 선수가 있습니다. 네, 진한경에서 함께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들인데 이번에 이제 고려대에서 두 선수 모두 WK대로 진출을 하면서 첫 경 잘 나갔죠. 한 번에 깊숙하게 연결됐습니다. 자, 조금 길었는데요. 나나세 앞에는 고유진. 나나세 왼발 크로스 헤딩. 네. 자, 머리에 정확히 맞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역습 찬스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나세가 홍혜지에게. 자, 좋은 공간인데요. 먼거리 슈팅. 네. 민유경. 자, 쳐내면서 코너킥 선언됐습니다. 네, 굉장히 과감한 슈팅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화천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재현의 패스, 그리고 송지윤 짧게. 손아연 악정면 슛. 네. 자, 민유경 골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창령이. 자, 크로스 뒤쪽 혼전 상황. 네. 자, 그 전에 휘슬이 울렸고요. 화천 KS4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위재은 달려가면서 반대편 연결됐습니다. 송지윤 슛. 네.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제 빠르게 달려갑니다. 위재은. 자, 위재은 빨라요. 위재은 크로스. 자, 반대편 송지윤 아크 정면 왼발 슈팅. 네. 자, 민유경 골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한공예지 황보람 중앙으로 연결됐어요. 나탄의 슛. 슈팅! 골! 선제골은 화천 캐스퍼 나타냅니다. 스코어 1대요. 네, 이번에는 패스의 코스가 너무나도 절묘하게 떨어지면서. 네. 나탄의 선수에게 완벽한 찬스가 만들어졌고,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두 경기 연속골을 만들어내는 나탄의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이 패스 하나가 완벽하게 창령 WFC의 수비라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죠. 정혜지 선수가 이제 측면으로 따라 나왔다가 복귀하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미처 수비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황보람 선수의 패스가 너무나도 완벽했죠. 자, 이렇게 되면서 나탄의 선수는 국내 WK리그 무대에서 두 경기 연속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일단 뭐 개막 두 경기에서 두 골을 만들어내면서 성공적인 시즌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있는 강재순 감독의 모습이었고요. 네. 나탄의 선수도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죠. 좀 홍혜지 선수를 좀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크로스 올라갔는데요. 자, 수비의 헤딩. 네. 자, 이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0. 화천 KS4가 한 점 차로 리드하고 있는데, 자, 두 팀 모두 굉장히 적극 좀 많은 대화를 통해서 후반전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창령 WFC, 화면 오른쪽에 홈팀. 올라가면서 패스 연결. 좋아요. 됐습니다. 중앙에서 수비 뒷공간을 바라봤습니다. 박스 안쪽 송지윤 멈춰놨고요. 송지윤. 자, 슈팅 때릴 듯 말 듯 왼발. 네. 슈팅. 자, 마지막 슈팅이 높게 떴습니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자, 화천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볼을 가져왔습니다. 왼쪽에서 좋아요. 후미나가 달려갑니다. 자, 후미나 반대편. 자, 중앙에서 슈팅. 네. 아하. 자,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또 창령 수비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를 하면서. 네. 자, 다시 한번 나치가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네, 나치가 확실하게 역습을 차단을 해주면서. 네. 두 번의 좋은 태클을 보여줬습니다. 자, 홍혜지의 로빙 패스. 손아연 왼발 슛. 골! 자, 손아연의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1대1 동점입니다. 네, 이번에는 민유경 골키퍼로서도. 네.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코스로 너무나도 멋진 슈팅이 들어가면서 손아연이 창령에게 동점골을 선물을 하네요. 네, 지금 창령 선수들도. 네. 굉장히 놀란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같은 반응이었거든요. 네. 정말 역시 창령의 손이 손아연. 그렇죠. 선수가 해결해 줬습니다. 정말 이거 정말 원더골이네요. 굉장히 좋은 코스로 구석으로 찔러 넣은 슈팅이기 때문에. 네. 못 막죠. 대단합니다, 손아연 선수.
자, 왼발 슛이. 자, 이거는 사실 민유경 골키퍼도 정말 맞기 어려운. 그렇죠. 자, 슈팅이었고요. 아, 득점이 들어갔을 때 네. 제 눈을 한번 의심을 했었습니다. 네. 네. 자, 왼쪽에서 조금 멈춰 나왔습니다. 자, 광민진의 왼발 슛. 최수 골키퍼가 잘 쳐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창령의 굉장히 위험한 패스 미스가 나왔고. 자, 후미라가 곧바로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최수진. 최수진. 아, 좋아요. 제쳐냈고요. 낮은 크로스. 자, 지금은 나타내 선수의 이 정말 센스 있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최수진 선수. 자, 왼쪽에 안지혜. 왼발 크로스. 헤딩. 네. 자, 최수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 손하연이 이어왔습니다. 손하연의 패스 왼쪽 연결됐습니다. 나나세. 나나세 슛. 네. 자, 민유경 골키퍼가 밖으로 쳐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라고 봤는데 네. 득점은 없고요. 네. 하지만 일단은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코너킥. 아, 네. 뒤쪽. 아하! 골파스 헤딩. 골!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2대 1. 창령이 앞서갑니다. 네, 이번에는 나나세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홍예지 선수의 헤더가 굉장히 골키퍼와 이제 뭐 황보람 선수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떨어지면서 네. 골포스트 맞고 나온 것이 그대로 나나세 선수 앞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 이번 득점에 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순식간에 손하연 선수의 동점골 이후에 확실하게 흐름을 탄 그렇죠. 창령이고요. 그리고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결국에는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또 홍예지 선수가 경합에서 이겨냈던 장면들이 좀 영향이 컸죠. 네. 아, 정말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던 나나세. 네. 굉장히 오늘 나나세 선수 슈팅이 많았는데 네. 득점까지 만들어내네요. 자, 그러면서 화천 K스포는 두 명의 선수를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또 이소희 선수와 윤다경 선수가 경기를 준비. 자, 고유진 오른쪽으로. 자, 한 번에 높은 크로스 뒤쪽 후미라. 후미라 왼발 슛 막아냈습니다. 네. 최슬. 굉장히 각이 작았는데. 네. 프리킥 상황 이소희 올려줬습니다. 뒤쪽. 네. 아하. 빠졌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는데요. 황보람 넘어지면서 다시 한번 프리킥. 자, 깊숙하게. 자, 먼저 머리에 갖다 댔던 자 수비진 황보람. 그리고 유지현 슛. 네. 자, 수비에 맞고 아웃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네. 자, 헤딩 처리. 광미진 박스 안쪽 넘어졌는데요. 자, 일어나라는 심판의 제스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네. 자, 이렇게 결국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1로 창령 WFC가 개막 이후에 2라운드 역시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네, 지난 시즌 28라운드에서 1승을 거뒀던